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의 협력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내용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그 전쟁 상황인 공간을 방문한 적은 있는데 그동안은 파병지였어요. 근데 파병지가 아닌 전쟁지에 방문을 했다.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전쟁 지역 중이면서 우리 군대가 파병된 지역을 방문한 대통령은 두 분 있습니다. 예. 그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6년에 베트남을 방문해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맹호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예. 2014년도에 프랑스를 방문했었던데요. 예. 프랑스 방문 후에 일정을 급히 변경해서 쿠웨이트에 도착해서 쿠웨이트에서 공군기를 뒤로 갈아타고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에 있는 예. 우리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처럼 이라크와 정상회담을 이제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양측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이 앞으로도 안보, 인도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 폭넓은 지원 방안에 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밝힌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게 안보 분야 지원,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입니다. 그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 측에서는 예.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시티브라고 이름 붙였고요. 예. 그걸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안보 지원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추진 중인 평화 공식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도와주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난해부터 좀 그 하는 이 방탄복과 헬멧 이런 대한 그 군수 지원 그런 것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1억 불의 인도적 지원 주로 의약 그러니까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예. 금년에 추가로 1억 3천만 불을 지원을 하겠다고 추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예. 거기다가 2천만 불을 더해서 1억 5천만 불 공약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지뢰 탐지기 같은 어떤 인도적 지원 물품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재정 지원 분야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세계은행과 협의해서 이 재정이 부족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새로운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분야를 통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보면 예. 그게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시티브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 내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직사, 사직생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순신 장군의 이 발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이걸 또 연결을 지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은 죽을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예. 그것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이 각오를 보여준 건데요. 이 이순신 장군의 이 표현, 그 생즉사 사직생은 살고자 하면 죽고 예. 죽고자 하면 산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것은 그때 명량 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본인의 일기에다가 적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삼도 수군 통제자였던 이제 그 원균이 7천량 해전을 통해서 우리 해군이 갖고 있던 대부분의 이 선박과 이 전투선이 다 풍지박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겨우 남은 선이 12척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은 그때 이제 그 모함을 받아서 백의종군 처벌을 예. 받아서 백의종군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선조 임금이 이제 우리 해군은 다 파괴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들로 육군에 속해서 참전하라고 했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러니까 완곡히 거절하면서 그 표현을 통해서 신은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예.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 각오를 다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공동선언 발표면에서 예. 윤 대통령께서 그 이 생즉사 사적생의 정신으로 우크라이나와 연대해 나가겠다는 표현 보고 저는
그 상당히 좀 강한 표현을 쓰신 거구나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아주 국제적 연대를 강하게 해나가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예. 네, 또 윤 대통령이 키우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이 이 부차시 학살 현장과 이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입니다. 윤 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처음 부차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부차를 방문한 부차와 사실 이르핀을 방문하셨는데요. 그 두 군데 다 민간인 대량 학살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군이 그때 부차와 이르핀을 점령했을 때 민간인들을 그 고문하고 처형하면서 각각 거의 300명에 가까운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러시아의 전쟁 범죄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어떤 정부 대 정부의 만남이라 할 수 있는 정상회담 별도로 예. 또 부차 이리 지역을 간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일반 국민들이 그 겪고 있는 참상을 예. 제대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는 저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상을 직접 본 거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기조는 비살상 무기 지원 네. 요거였는데 네. 여기서 앞으로 조금은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서방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야에 많은 좀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예. 과연 우리 정부의 그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이 바뀔 것인지요. 네네. 근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상회의 결과 그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볼 때는 살상무기 그 불가 방침을 바꾼다는 흔적은 좀 찾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와 관련해서 오늘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을 보니까 역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그 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젤렌스키 대통령 거기에 감사를 표했다고 이제 보도했더군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벌이고 있고 대반격 중에서 또 무기 특히 포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황이 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은 충분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올레나 젤란스카 여사와 만나서 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린 그림을 한국에서 전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밝힌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한국에 전시하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 그 어린이들이 느끼는 전쟁에 대해 느끼는 공포라든가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사실 그와 관련해서 금년 4월에 그 우리나라 이 전 분쟁 지역 그 전문 작가인 키슈킴 김상훈 씨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금년 2월에 다녀와서 이제 사진 전시회도 열었고 많은 화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재건 지원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데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했을 때 예. 폴란드 측과 우리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이제 재건 지원에 나서기로 이제 뜻을 모았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는 아무래도 그 바로 옆 나라에 있는 폴란드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이제 재건 지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필요한 그 교통, 통신, 인프라 뭐 이런 철도 차량 이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굉장히 극비리에 진행이 됐는데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셨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오기까지 어떤 막점 맞고 진행 상황 좀 어떻게 진행됐을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마도
금년 5월 25일 그러니까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 열렸던 G7 정상회의 직후에 예. 일본 민영방송 TBS에서 5월 25일 날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를 참가하는 계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직후에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은 아예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측과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뭐 그때 가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딱 잘라 이제 부인을 했었죠. 그런데 예. 뭐 대통령의 그 전쟁 지역 방문은 사실 극비를 보완한 그러니까 극비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반응은 좀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하기 직전에 우리 역시 국가안보실에서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이제 보완을 취한 것이죠.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 2월 20일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같다고 그러는데요. 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키우 방문, 6시간의 키우 방문이었는데 그것은 아주 군사작전 같은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자꾸 대통령이 폴란드 가는 김에 우크라이나 가는 거 아니냐 계속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당시 백악관에서는 가짜 일정표까지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돌렸는데요. 그 가짜 일정표 제목이 골프 토너먼트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도 키오에 들어갈 때도 제이크 슬리반 국가안보장을 포함한 딱 세 명의 참모만 데리고 들어갔고요. 기자 두 명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철통 같은 보안이 있었는데 뭐 마찬가지로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전쟁 지역에 가는 그런 그 보안상의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발표하고 이제 그다음 전격적으로 방문하는 걸로서 그렇게 했더군요. 예. 네. 네, 또 이렇게 좀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 AFP 통신이 전문가들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북한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 등 때문에 좀 위치가 까다로운 입장에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방문에 대해서 러시아의 반응도 좀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어떤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뭐 크렘린궁, 페스코프 대변인의 발언이나 뭐 이런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한 나라 정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정상회담 하는 그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가 좀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이번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결과 이제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평화 우크라이나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 공식 정상회의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은 그 평화회의는 러시아에서는 반대를 표명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인도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고 하는 또 재정 지원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뭐 인도적 지원은 많은 나라가 하고 있고 또 인도적 지원 분야는 중국조차도 러시아에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서방의 편에 서 있고 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 키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국제적 연대에 확실하게 동참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 러시아에게서 뭐 편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논평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